완전 초집중하세요. 14번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열 문제 같은 한 문제예요. 이거 한 문제를 알므로 인해서 열 문제의 의미가 있는 거고 선생님 14번 문제 보면서 답은 너무 쉬웠지만 선지를 구성한 거랑 예문을 보고 감탄했어요. 너무너무 잘 만들어진 문제예요. 이거 하나만으로 아는 문장, 안긴 문장 공부를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올해 고3이 거의 다 틀렸거든요. 이 문제를 선생님 이 문제 푼데 몇 초 걸렸냐면 3초 걸렸어요. 너무 했나요? 솔직히 말할게요. 5초 걸렸어요. 5초. 5초면 충분해요. 지금부터 선생님 봐. 잘 따라오세요. 뭐부터 할까요? 문장 분석부터 할게요. 나보세요. 선생님이 아는 문장, 안긴 문장 공부할 때 가장 첫 번째 하는 오류가 뭐냐면 안긴 문장 먼저 찾으려고 해요. 내가 언제 그렇게 수업한 적 있어?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뭐부터 했지? 큰 주어, 주어원, 서술어원 먼저 찾아야 문장의 뼈대가 보인다고 했어요. 기억 말해보세요. 큰 주어가 뭐예요? 그렇죠. 문장을 한번 쫙 보고 나면 큰 주어가 보여요.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큰 주원, 주어, 원. 우리 맨날 수업했던 방식이잖아. 여기에 걸린 서술어가 뭘까요? 자전거는 내 친구의 것이다가 전체 서술어가 되죠. 서술어 원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보이냐면 자전거 앞에 또 하나의 주어와 또 하나의 서술어가 보이잖아요. 이때 내가가 뭐예요? 추투. 우리 맨날 했던 거잖아요. 그 다음에 빌린이 뭐가 돼요? 서술어 투가 돼요. 근데 선생님이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안긴 문장은 절표지가 있다. 유일하게 무슨 절만 절표지가 없다고 했었게 서술절만 절표지가 없다고 했어요. 절표지 뭐가 있나요? 니은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절이 있냐면 선생님 봐. 관형절은 관형절이라고 하는 것의 증거는 반드시 절표지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되게요? 용언의 관형사용 전성어미가 있어야 되죠. 뭐밖에 없어요? 니은과 리을결밖에 없다고 했죠? 니은이라고 할 때는 은, 는까지 못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용언의 관형사용 전성어미 있으니까 무슨 절이에요? 관형절이 되는 거죠. 관형절이 있고요. 확인해 보면 뭐를 꾸며주나요? 자전거를 꾸며주는 거죠. 서술절이 있다고 생각해요. 서술절이 되려면 서술어가 절이 돼야 돼요. 그럼 서술어가 주어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주어가 어디 있나요? 나의 관형어, 친구의 관형어, 것이다 서술어. 서술절이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안긴 문장 하나밖에 없는 관형절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선생님 관형절의 종류가 두 가지 있다고 여러 번 수업해 줬었어요. 무슨 관형절이 있어요? 관계 관형절이 있고요. 또 하나 무슨 관형절이 있어요? 동격 관형절이 있었죠. 관계 관형절은 앞에 관형절이 있어요. 얘가 명사를 꾸며주잖아요. 얘가 여기에 생략된 성분이에요. 얘가 여기에 생략된 성분이에요. 동격 관형절 많이 했잖아요. 철수가 바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거 철수가 바보라는 이꼴 사실이에요. 그래서 관형절 자체가 뒤에 꾸밈을 받는 말과 동격이에요. 선생님 1학년 수업할 때 예문 뭐 들어줬냐면 철수가 여자임 아니다. 뭐였냐면 뭐였지? 철수가 천재임이 밝혀졌다. 철수가 천재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면 철수가 천재다. 이게 하나의 절이잖아요. 이 꼴이 사실이 되죠. 그럼 무슨 관형절이 돼요? 동격 관형절이 되죠. 그럼 관형절 나온 김에 확인해 볼까요? 동격이에요? 관계 관형절이에요? 관계 관형절이죠. 내가 자전거를 빌리다잖아요. 꾸밈을 받는 말이 여기에 생략된 말이죠. 관형절 중에서 관계 관형절이 쓰여 있어요. 끝. 내려간다. 큰 주어 찾으세요. 뭔가요? 그렇죠? 우리는 주어원이잖아요. 얘가 주어원이죠. 여기에 걸려있는 서술어 찾으세요. 뭐예요? 그렇죠. 도착했다가 서술어원이 되죠. 자, 그런데 안에 뭐가 보이나요? 주어 서술어가 또 보여요. 뭐 보여요? 공연이 시작되기. 잘 봐, 지금부터. 공연이가 주어 2라는 거 찾았을 거예요. 시작되다가 서술어 2예요. 이번엔 절표지가 뭐로 끝났나요? 기로 끝났단 말이에요. 기, 미음. 무슨 절표지예요? 말해보세요. 그렇죠. 명사절 표지예요. 아는 것 같지?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헷갈리게 할 거야. 명사절의 표지가 뭐가 있다 그랬냐면 기, 물론 당연히 미음도 돼요. 이게 명사절 표지예요. 근데 여기 와볼까요? 공연이 시작되기가 뭐를 꾸며주나요? 말해보세요. 전을 꾸며줘요. 전의 품사가 뭐게요? 전, 후, 명사예요. 명사를 꾸며주네요. 얘 관형절이에요? 명사절이에요? 명사를 꾸며주면 관형어의 기능을 하잖아요. 명사절이에요? 관형절이에요? 헷갈리죠? 그러니까 여기 문제가 되게 좋은 거예요.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1학년 수업하는 그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어. 너희한테도 해줬어? 명사절만 유일하게 무슨 기능을 하게 해요?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명사절만 다양한 기능을 하고요. 서술절은 서술어 기능밖에 못해요. 관형절은 관형어 기능밖에 못해요. 부사절은 부사어 기능밖에 못하는데 명사절은 다양한 기능을 해서 선생님 1학년 예문 수업 두 개 뭐 들어줬냐면 하나는 명사절이 주어 기능을 하는 거. 하나는 명사절이 목적어 기능하는 것을 예로 들어줬어요. 이번에는 명사절이 무슨 기능을 하는 거게요?
관용어 기능을 하는 거예요. 절을 판단하는 건 뭐로 하는 거예요? 절 표지로 하는 거예요. 기로 끝났죠? 명사절이에요. 명사절이 무슨 기능 하는 거예요? 관용어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조심해라. 명사절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여기서 어떤 예문 들었었냐면 이거였었어요. 철수가 말해보세요. 잘 봐. 철수가 여자 이미 밝혀졌다. 잘 봐. 밝혀졌다. 큰 주어가 뭘까요? 철수가 여자임. 이게 큰 주어가 되죠? 주어원. 서술어가 뭔데요? 밝혀졌다죠? 근데 주어가 다시 철수가 여자이다로 끝나 있어요. 그러면서 뭐로 끝나니? 미음으로 끝났죠. 주어 투 서술어 투의 뭐예요? 절이죠. 미음으로 끝났으니까 명사절이죠. 근데 무슨 기능을 하나 말해보세요? 주어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절은 다양한 기능을 해요. 얘 관용절 아니야? 그래서 뭐가 안겨 있어요? 명사절이 안겨 있는 안긴 문장이 돼요. 니음까지 분석됐죠? 디귿 가보겠습니다. 큰 주어 찾으세요. 뭘까요? 그렇죠. 영수는 네모. 얘가 주어 원이죠. 그 다음 잘해야 돼. 우리 많이 했었어. 영수는에 걸려있는 서술어가 뭐예요? 말해보세요. 그렇죠. 손가락이 길다가 전체 서술어가 되죠. 만약에 길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이런 거 했잖아요. 머릿속에 그림 그려보세요. 영수는 길다와 영수는 손가락이 길다는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이거 전체가 서술어예요. 서술어가 다시 손가락이 주어 투 길다 서술어 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서술어가 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무슨 절이에요? 서술절이 되죠. 그런데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유일하게 서술절만 뭐가 없게요? 서술절은 절표지가 없다 그랬어요. 서술절의 특이한 점 절표지가 없다. 절표지가 없어요. 그래서 증거 없어요? 끝.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다시 보세요. 영수 앞에 무슨 글자가 있게요? 치다예요. 치다는 서술어잖아요. 그러면 뭐는 주어는 안 보여도 생략되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피아노를 잘 치는 영수예요. 얘가 뭐가 돼요? 서술어 2가 되죠. 주어는 누군가요? 치는 게 누구야? 피아노 치는 게 영수잖아요. 꾸밈을 받는 말이 이 안에 생략된 말이에요. 관용절이잖아. 무슨 관용절이에요? 관계 관용절이 들어있는 거죠. 관용절 증거 찾아볼까요? 뭐 있어요? 절표지 는 있잖아요. 는 들어있는, 니은 있는 관용절 맞고요. 관용절 중에서 치다의 주어가 생략되어 있잖아요. 꾸밈을 받는 영수잖아요. 영수라는 주어 투가 생략되어 있는 관계 관용절이 되죠. 관용절 하나, 서술절 하나 안겨있는 두 개의 절이 안겨있는 문장이죠. 그 다음 얘 보세요. 얘 주어 찾아보세요. 쫙 한번 보고 말해. 파수꾼이라고 나올 수가 없어. 그렇죠. 파수꾼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속였음. 이제 뭐라고 했냐면 주어 찾는 게 헷갈리면 문장의 큰 서술어를 먼저 보라고 했어요. 이 문장의 메인 서술어가 뭘까요? 드러났다죠. 그렇죠? 이게 서술어 원이에요. 그럼 뭐가 드러났어요? 이해 갔나요? 속였음이 드러나는 거죠. 파수꾼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속였음이에요. 근데 잘 봐. 또 뭐가 있게요? 마을에 사는이 뭘 꾸며주냐면 사람을 꾸며줘요. 살다가 서술어예요. 또 하나의 서술어가 있단 말이에요. 주어는 생략될 수가 있는 거죠. 주어가 누군데요? 사람이잖아요. 무슨 절이에요? 는이라는 관용절 표지가 있는 관용절이죠. 관용절인데 무슨 관용절이에요? 사람이 생략된 거 아니에요? 그게 주어 투일 거 아니에요? 관계 관용절이 되죠. 그래서 됐죠? 그래서 파수꾼이 사람들을 속였음이 드러났다라고 얘기되는 거죠. 그 다음 또 보세요. 파수꾼이 속였음 이렇게 돼 있죠. 무슨 절이 있을까요? 말해보세요. 무슨 절? 명사절. 이번에 명사절이 무슨 기능을 할까요? 말해보세요. 주어의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절 뭐 찾는다? 절표지로 찾는다. 절표지가 없는 것은 서술절 뿐이다. 명사절은 다양한 기능을 한다. 그래서 파수꾼이 속였음 명사절이 있고요.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마을에 살다 관용절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가 되죠. 자, 문제 가볼까요? 야, 이걸 문제라고 내가 3초 안에 풀었다는 말이 거짓말 같아? 자, 1번 가겠습니다. 자, 밑줄 거.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 밑줄 거. 무슨 절이라는 거예요? 서술절. 기억에 서술절이 어디 있어? 내가 빌린 관용절밖에 없는데 정답은 1번. 그냥 바로 나오잖아. 그 다음에 2번부터 선지 잘 보세요. 니은과 리을에는 체언을 수식하는 안긴 문장이 있다. 기억과 리을에는. 선생님 확인해 볼까요? 기억에 뭐가 있었는데요? 체언을 수식하는 안긴 문장, 예, 관용절. 자전거 빌려주죠? 그 다음에 리을에 뭐 있었나요? 리을에 뭐 있어요? 마을에 사느니 사람들을 꾸몄죠. 둘 다 무슨 관용절? 관계 관용절 들어있었어요. 3번에 간다. 니은의 안긴 문장에는 부사어가 없대요. 확인해 볼까요? 선생님 볼까요? 공연이 시작되기가 명사절로 안겨 있었죠. 그런데 어때요? 부사어가 없죠? 디귿의 안긴 문장에는 문제 어떻게 풀었나요? 두 개 찾았어야 돼. 피아노를 잘 치는 영수잖아요. 안긴 문장에 부사어 하나 있고요. 하나 더 있어요. 손가락이 길다가 안긴 문장이잖아요. 서술절로 뭐 있나요? 누구보다 부사어 있어서 두 개 찾았어야 진짜 맞는 거예요.
14번에 4번 선지 별표 10개. 이거 정말 잘 이해해야 돼. 4번에 가 있어. 니은에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 색칠. 이거를 보고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 읽자마자 관형절이라고만 생각하면 틀리는 거지. 볼까요? 니은에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 뭐가 있나요? 공연이 시작되기가 전을 꾸며주지만 무슨 절이에요? 명사절이에요. 그러니까 4번의 색칠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은 관형절이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명사절이 다양한 기능이라면서 명사절이 관형어의 기능을 했죠. 그 다음에 리을 별표 조사와 결합하여 주어의 기능 볼까요? 아까 뭘까요? 이거잖아요. 파수꾼이 사람들을 속였음 명사절이죠. 이가 결합해서 주어의 기능을 하는 명사절이 안겨있는 거죠. 4번은 둘 다 명사절에 관한 설명이었어요. 5번 볼 것도 없어요. 디귿과 을이 줄고 모두 주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 무슨 절이겠어요? 관계관형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칠판 보세요. 그럼 정리하고 넘어갈게. 선생님 봐. 관형절 이야기했어요. 절표지. 관형절 종류 두 가지 이야기했어. 명사절 정표지 미음 음기 다양한 기능 할 수 있어서 관형어 목적어 주어 기능 다 돼요. 서술절 유일하게 절표지가 없어요. 인용절 하고 넘어갈까요? 인용절 절표지 있어요. 뭐 있어요? 라고. 그렇죠. 직접 인용절 간접 인용절 고 있잖아요. 그 다음 절도가 뭐 하나 있죠? 부사절 있죠. 부사어의 기능을 하겠죠. 그러면 뭐가 붙으면 돼요? 부사형 전성어미가 붙으면 돼요. 그래서 뭐뭐 이 뭐뭐 도로 뭐뭐 듯이 뭐뭐하게 이것처럼 부사를 만들어주기 위한 증거를 찾아야 부사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표지가 없으면 안 돼요. 유일하게 절표지가 없는 것은 서술절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